홍도 아줌마랑 예주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성깔이 보통들이 아니긴 하지. 무슨 일만 생기면 욱해서 소리부터 버럭버럭 질러대고 머리끄댕이 잡는 거는 예사라니까. 아, 그러니 같이 사는 강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뒷담화 오지게들 하시네. 와, 진짜 실망이야. 예주야. 언니, 언니 학원에서 맨날 우리 식구들 뒷담화 하나 봐. 아주 그냥 하루 이틀 털어본 음식은 아닌데. 아니야, 얘 그런 거. 근데 예주, 네가 여긴 웬일이야? 홍돈의 손맛에서 인턴으로 일한대. 도시락 배달도 안 돼서 내가 시켰어. 안녕하세요, 잔디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물어보세요. 황동푸드 손녀딸이라면서 왜 이런 데서 일해요? 야, 이런 데라니? 우리 학원이 어때서? 아니, 그 좋은 대기업 황동푸드를 놔두고 왜 굳이 이 조그만한 동네 미술학원에서 취직해 일하나 싶어서? 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요. 미술의 꿈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데요. 와, 대기업 손녀딸치고는 되게 소박하네요. 만약에 내가 그쪽 입장이었다면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떵떵거렸을 텐데. 진심 부럽네요, 부러워. 옥쌤, 말 안 하면 옥쌤 재벌 딸인 거 아무도 모르죠. 아, 뭐 그렇죠. 멋지다, 완전 멋져. 뭐가 멋져? 멋지지 그럼, 안 멋져? 몰라 난.